내일 모레. 아, 내일인가? 내일 배달해 줘야 할 그림. 별에서 꽃까지 두 개를 오늘 아침에 포장했어요. 이 비닐만 딱 벗겨내고 걸면 되는데. 캔버스 자체는 가볍고 튼튼하고 휘지 않는 수입산 원목으로 짜여져서 이동하긴 편한데, 이번에는 50% 두 개라서 그냥 경차로 내일 전달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제 그림 스케줄표에서 이제 50% 두 개가 빠진 거고, 이 다음에 드릴 분이 저기 천안의 엄명이 씨. 그다음에 아마 강미영 씨가 어디 살더라? 그분이고, 이제 그 전에 그 리스란복의 이카루스의 성공, 이 태양 그림을 좀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이거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너 가지,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완성될 그림이 이거, 이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는 구독자 신우주 씨가 있는데, 그분께 제가 지금 사과 방송을 해요. 왜냐면 폭스콘 회장 인터뷰에 대한 댓글이 달렸는데, 5년 또는 10년 내에 80%의 직원을 80% 정도를 자동화하겠다라는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5년 내에 심한데, 그러고서 이제 네이버하고 구글을 찾아봤는데 그 뉴스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지역만 해도 인터넷 방송국인가가 500개인가? 한 505개 정도 돼요. 조그만 그 지역 신문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10만 개? 그러니까 또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어떤 무슨 신문, 뉴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네이버나 구글에 첫 페이지 뜨지를 못해.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뜨려면은 뭐 아무튼 10분 안에 들어야 되고, 뭔가 그 포털이랑 뭔가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포털에 상위 노출된다라는 게그 보통 기술이 아니고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예전에 제가 왜 조영남 그 대작 사건 났을 때 바로 조영남에 대한 칼럼을 써서 경기신문에 보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랬더니 한 3일간 조영남 치면은 제 칼럼이 상위에 한 3일간 뜨더라고요. 첫 페이지에. 맨 처음에는 맨 윗줄에 뜨고, 뉴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첫 페이지에 제 칼럼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네이버랑 유리한 계약이 돼 있는 뉴스가 뜰 때마다 네이버는 그걸 상위 노출시켜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것으로 이제 어떤 언론 조작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번에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과했죠. 아무튼 그래서 신우주 씨가 그거그 타이밍인가? 아무튼 거 회장의 80%를 자동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폭스콘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아무튼 그 뉴스는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과장한 건가 그랬더니, 이제 신우주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얼척없네 그러면서 그 링크를 또제 유튜브에 달아준 거예요. 링크를 보니까 관련 뉴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폭스콘 기사에서, 네이버 검색했던 기사에서 뭘 봤냐면은, 폭스콘이 공장을 자동화하고 의료용 기기 연구를 들어가겠다, 이 뉴스를 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우주 씨가 다시 링크를 달아준 것에서는 어떤 걸 봤냐면은, 이번에 52시간 그 근무제 우리 발표 있었죠.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때문에 자영업에서 오히려 더그 망하는 게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몇 시간 근무제, 그 일주일에 뭐 40시간, 36시간, 52시간 이렇게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예전에 왜그 백스터라는 로봇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백스터 로봇을 제조업 공장에 갖다 놨더니 다섯 사람 일을 하더라는 거죠. 다섯 사람. 그러니까 3824 하루가 24시간이고 한 사람이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인간이 실질적으로 5시간을 집중해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 몇 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5, 5, 25, 24시간이니까. 근데 로봇은 인간의 5배를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5배 일을 하는 로봇이 있고 정부에서 규제를 딱 하는 거죠. 인간을 몇 시간 이상 노동시키면 안 돼. 그랬더니 인간은 그렇잖아도 그 노동 효율이 떨어지는데 또 근무 시간까지 압축시켜 버리면 그럼 뭐 자동화해야지 뭐. 그러니까 자본은 자본의 논리대로 움직이니까 인건비가 싸면 인간을 쓰고 로봇이 싸면 로봇을 쓰고 아주 자동 그렇게 움직이 이사들 다 그걸 좋아해요. 왜? 배당금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주식 주가도 오르고 자동화하면 그 회사가 주가가 올라.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 지갑이 빈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 20, 30년 계속되다가 결국 대기업마저 내가 더 이상 내 물건을 팔아먹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죠. 이제 막다 몰락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배당금, 국민 배당금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실험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그러니까 자동화에 의한 후유증까지 충분히 맛을 봐야만이 자본주의가 포스트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포드자동차 3세가 그 노조위원장 월턴가 그 사람한테 그 자동화 로봇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후에 예전에는 그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동차를 이제 로봇이 조립하잖아요. 지금 많이 보죠. 우리 현대자동차 그런 영상 같은 데서. 그걸 보여주면서 노조위원장한테 자랑을 했잖아요. 왜냐면 까불지 말라 이거야. 니네들 언제 로봇으로 교체될지 몰라. 그러면서 딱 자동화 시스템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노조위원장이 한 대단한 명언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저 로봇들한테 파실 생각입니까? 로봇이 만든 자동차를 로봇한테 팔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정말 영리한 사람인 건데, 자동화가 아주 20년, 30년 지속되다 보면 그 월터라는 포드 자동차의 그 노조 위원장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동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2, 3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2,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자본은 자본의 논리대로 2, 30년 동안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물건을 살수 있는 부자들과 좋은 물건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제공해주는 것만 그거밖에 쓸수 없는 양극화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2, 30년 동안. 그러다가 어떤 파국이 있을 것이고 포스트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 배당금은, 국민 배당금은, 기본급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도 그거 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그래서, 신우주 씨가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뉴스를 달았는데, 그게 나중에 오보가 아니냐라고 밝혀진 거는 한 건에 불과하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주인 DNA 7%가 변했다는 거. 저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써먹었는데, 근데 그건 오보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DNA의 그 정의가 후속 유전체까지 DNA 스위치를 켜고 끄는 후속 유전체의 변화까지 따진다면은 정말로 7% 정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순수한 DNA만 따지면 그게 오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딱 느낄 때, 어, 그래? 우주 공간에서 2년 정도 생활하면 그 정도 DNA 변할 수 있지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몸으로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보를 오보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오보가 아닌 결과가 올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대다수가 그 어떤 가짜뉴스에 넘어간다면은 그 가짜뉴스는 뭐죠? 있을 법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소설은 왜 나오느냐? 그게 사실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뭐 집단 무의식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 가짜뉴스에 다 넘어간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그런 정말 그런 사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보냐 아니냐에서 민감해할 필요가 없고, 아, 물론 언론인들은 민감해야 되고, 근데 우리 일반인들, 그 뉴스를 듣는 일반인들은 이게 현실화될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뉴스를 다 의심해도 되고 다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상식선에서 이게 현실화될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 생각하는 습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아무튼 신우주 씨 계속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 보는 시간이 나지 않고 또 아시다시피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 뜨는 이슈들에 제가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검색을 했는데 상위에 뜨지 않아서 과장하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지 씨의 폭스콘 80% 자동화 뉴스는 정말이었어요. 왜냐면은 기자가 어떻게 취재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뉴스에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그고 회장이 언급을 한 새로운 관점으로 편집된 뉴스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었던 거라고 봐야 돼요.